깐부잖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깐부라는 말 알아요? 최근에 이제 한 드라마에서 이 깐부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죠. 깐부라는 단어는 옛날에 이제 골목에서 막 어른들이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나 봐요. 되게 표정이 공감된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깐부라는 말은 옛날에 골목에서 이제 그 구슬치기 할 적에 동맹 관계.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대사가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뭐였지? 그 깐부끼리는 그 네 거 내 거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예, 오일남 할아버지라고 그분이 이제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을 정도로 서로 통용하면서 한 팀인 거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끼리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동맹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에서의 위로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게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드라마에 나온 건데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정말 무시무시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사실 뭐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그렇게 많이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 구슬치기를 통하여서 상대편을 이제 뭔가 눌러야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깐부를 맺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걸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평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깐부할까?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상대평가에서 깐부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근데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업 이걸 통하여서 해야 될 그 과업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있었던 이 할아버지의 대사 우리 깐부하자 라는 이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따스하게 들려졌어요. 이 세상이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말이 너무 좋다. 점점 이런 말들이 없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말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청소년들이 이런 걸 간혹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삶에서 좋은 일만 가나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아. 예수님 믿어도 똑같아. 근데 달라지는 게 있어. 그러면서 그 달라지는 그것을 제가 소망으로 그것을 물어본 자에게 전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달라지는 건 없지만 우리 안에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라고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어요. 그것만큼 진짜 살아보니까 물론 지금 너무 조금 살았죠. 조금 살아봤지만 이 살아보니까 이 기간 동안 느끼는 것은 아 누군가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독하고 힘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할 때가 많은데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에 나와 내 결정, 내 중요한 결정들을 같이 해줄 사람이 하나둘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의 딱 결정적인 순간이 어떤 때였냐면 제가 진짜 힘들었던 때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학부 기간 동안은 대학부 다닐 때는 진짜 열심히 그래도 잘 이제 했어요. 저는 20살 때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는 이제 엄마랑 누나 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여성들한테 짐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랑 마치고 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는 경제적으로도 독립한다.
내가 더 이상 우리 여인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학비도 내가 벌어쓰고 내가 생활비도 벌어쓸 거다. 대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일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게 힘든 적이 딱 왔었는데 그때가 가장 고독하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원 들어갈 때였어요. 이 얘기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는데 대학원을 진짜 제가 학부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을 진짜 잘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주 금요일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자동 탈락되는 거예요. 예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와 너무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힘들었냐면 내가 이 돈 없는 이 상황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 마음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가뜩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계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머니한테도 말도 못해요. 걱정하실까봐. 누나들이요? 누나들한테 말하면 누나들은 요거여서 이제 엄마한테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일주일 내내 뭐가 이렇게 그때 진짜 제가 너무 비참했던 게 뭐가 이렇게 부러웠냐면 돈이 있어서 뚝딱 내는 사람 물론 부럽죠. 근데 그것보다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대출을 받건 돈을 어디서 빌려오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이게 결핍이 있다 보니까 그 빈자리에 대한 이 부재에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골방 들어가가지고 총신에 가면 1층에 기도골방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 막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막 진짜 하나님 나 진짜 주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그러고 나 보내신다며 나 신학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보내셨으면 내 인생 책임지세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주님. 거의 막 감정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제 너무 경우가 없었네요. 근데 책임져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불현듯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냐면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들이 제 안에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이 제 안에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아빠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진짜 좋은 아빠다. 그 아빠는 어떤 분이시냐면 육신의 아빠도 자녀가 빵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아빠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간혹 있는데 그런 아빠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선을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아빠가 돌을 주겠냐 뱀을 주겠냐 뱀을 주겠냐 이렇게 이제 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육신의 아빠도 너네들한테 좋은 거 주는 줄 줄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당연히 너희가 구하는 것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이 제 안에 풀어지면서 그때 제가 사실은 원망 많이 했거든요. 아빠 없는 거에 대한 원망. 난 아빠 없어. 그리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혼자 피해의식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넌 아빠 있잖아 난 아빠 없어 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에?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마음이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아, 나 아빠 있구나. 내 아빠 더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막 제 안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좋은 것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제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전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내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저 친구 때문에 막 화가 나죠. 화가 나서 막 혼자서 막 아리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떠한 것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 가정의 문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그동안 너무 과업 위주로 읽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이 18절부터 20절까지는 대위임령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명을 간단히 해줄게요.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는 이 명령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뀌어요.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야 옛날에는 유대인에게만 갔지. 아니야.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네가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 복음 전파해야 돼. 이런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대위임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 숙제가 뭔지에만 너무 집중한 거예요.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은 안 하고. 그러면 숙제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봐봐요. 예를 들면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네 힘으로 하지 마. 이렇게 만약에 명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숙제만 해왔다면 이거는 그 선생님의 목적을 잘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못 이룬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고 협력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혼자 그 과업만 이뤘다고 해서 그것은 바른 100% 완성의 그런 숙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예수님이 내주신 숙제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만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업도 중요하지만 그 과업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숙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네들이 이 숙제를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너희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마태복음은요 이걸 진짜 지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성경이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봐봐요. 지금 1장 23절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처음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28장 20절.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말하는 이 복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18장 20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중간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하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지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3학년 친구들에게 정말 저는 이 말씀 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혼자 아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를 가든 화장실을 가든 수험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주실 거죠? 이 기도 올려드렸어요. 지금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정말 힘든 일들 다 겪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죽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1장에 딱 박아놓고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숙제를 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고백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앞뒤로 배치를 했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문학을 좀 하시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하죠. 앞과 뒤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죠. 그죠? 예? 빵과 빵으로 덮어서 정말 이 뭐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더 대박은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아요. 마태는 이 별로 공감이 안 되죠. 누가복음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아마 24장 51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거기에서 승천하신다는 얘기를 일부러 저자가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과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고자 그것을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혼자인 것만 같고 이것을 어디다 말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아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말로 하기는 참 쉽지만 여러분들도 늘 문제를 만나면 안 보이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말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목사님 말은 쉽죠. 목사님 진짜 고난의 문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여요. 그거 모르세요? 이렇게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눈빛이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었던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8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8장의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그 자리에서 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추적해 따라와요. 또 예? 진짜 예수님 잘 믿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문을 나섰어. 근데 나가는 순간 장애물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제자들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대요. 이 큰 놀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거. 얼마나 셌을까 이 파도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줬었냐면 제가 이 말씀이 이 사진을 하나 보고 깨달아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개샘파도 나를 덮쳐도. 이 오타예요 여러분. 이 나월의 폭풍 속에 주라는 노래이거든. 브라운 아이즈 홀의 폭풍 속에 주라는 노래인데 방송에서 노래를 하는데 이 자막 치는 사람이 오타를 쳤어요. 근데 오타인데 아 지겹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의 언어로 이 자막하는 분이 진짜 대단하다. 원래는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이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오타를 쳐보냈는데 개센 파도 나를 덮쳐도.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나는 이 파도는요 개셌어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파도처럼 진짜 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 공감이 많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신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봤어요.
그랬더니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메가 크다 뭐 메가 커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가스는 알 거예요. 크다, 엄청 크다. 근데 세이스모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지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만난 이 풍랑은요 단순히 파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너울성 파도가 아니에요. 이 파도는요 지진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땅이 흔들렸다 할 때 그 지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육지에서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그 생각나십니까? 그때 옛날에 그 수능 전날에 한번 그 포항에 지진 났던 거. 제가 그때 포항에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때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영혼이 그 포항공대에서 예배 공동체 세웠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예배 드려줬단 말이야.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수능 전날에 그 다음날 나도 기도해야 되고 막 바쁜데 밥 먹고 차 타고 이제 나와서 걔 학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대박인 게 길 중간에서 아마 제 기억이 나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쪽이었어. 내가 맥도날드 앞에 아니 스시 먹었으면 됐지 또 그거 먹겠다고 해가지고 또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먹고 나왔는데 그 길가에서 진짜 그때 저는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 저 목사인데 멘탈이 안 잡혀요. 이게 차가 내동강이 나는 느낌이 그렇게 되진 않는데 내동강이 되는 느낌이 막 나는 거예요. 진짜 셌어요. 그리고 제 시선을 진짜 사로잡았던 게 그 앞에 보니까 저런 막 유리들 있잖아요. 다 깨지고 막 그 전봇대 이런 거 막 떨어지고 막 눈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요. 갑자기 막 동기화가 되네. 막 그때 상황이랑. 근데 갑자기 제 옆 뒤에 있던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아 정말 하나님이 포항에도 함께 하시고 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밥 먹으면서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진이 터지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수박 지진이야! 갑자기 욕 막 낑깡 뭐 다 나오는데 욕이란 욕은 막 다 하면서 막 무서우니까 근데 저도 무서웠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목회자의 가호가 있지. 그래서 잠잠하라 괜찮다 막 이러면서 막 위로하고 그랬었죠. 근데요 진짜 그 일을 겪고 나니까요 핸드폰 진동까지도 진짜 막 뭔가 오싹하게 되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지금 육지에서 만나도 이렇게 무서워요 지진은.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마음의 지진, 진짜 마음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은 그런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사실 제자들은요 이걸 물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물 위에서 배에서. 근데 진짜 대박 사건은 예수님이 주무셔 눈치 대박.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공감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막 여기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막 진짜 막 죽고 싶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막 난 내 안에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지금 이 상황이요. 만약에 저였으면 와 예수님 눈치 대박. 주님 웨이크업 주님 와 풍랑 중에 잘 자네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겠죠. 비아냥거리면서. 이 제자들이요 막 술을 다 두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화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왜 화내셨을까? 이 질문을 하니까 한 친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 잠 깨우면 화나죠.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지금 예수님이 잘 자고 있었는데 깨워가지고 화나가지고 지금 화낸 게 아니라 예,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자들이 진짜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작아요. 몰라요. 못 봐요.
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무리 자고 계셔도 그 배에 누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말씀을 저는 제 마음으로 바꿔내면 이런 말이에요. 야, 나 어디 안 가. 나 어디 안 갔어. 나 너네랑 같은 배 타고 있어. 내가 있으면 파도나 바람이나 어떠한 지진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너네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너네들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여기서 참 이게 바람과 바다 꾸짖는 사람 봤어요? 서핑할 때 너 파도 나 갈 거야, 너 잠잠해,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노을성 파도 막 치고 있는데 까부네, 이런 사람 선 넘네, 이런 사람 봤어요?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 바람과 바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제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한 배에 타고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것,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도 눈치가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앞에서 무슨 얘기 있었는지 알아요? 이 앞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막 따라겠다고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겁나 힘들다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 나 너무 힘들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알았다고, 아 괜찮다고, 우리 다 준비됐다고, 지금 막 제 목숨 다 내어놓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서 출발했던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만난 장면이 풍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벌써 잊어버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이 별로 능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철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저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며 나아가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는 거냐고, 왜 내 인생에서 잠자고 있냐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조명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삶 속에서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폭풍, 수많은 지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성난 파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안녕을 허락하실, 평안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께 시선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제자였다면, 진짜 믿음 좋은 제자였다면 아마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태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다른 태도가 나왔다면, 믿음이 좋은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과 맞서기보다 예수님 발치 앞에 모여서 예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빨리. 저는요, 상황이 이렇게 막 문제가 계속해서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게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런 적은 믿음 가지고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해요. 내 인생에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을 찾고 그분께 내가 필요를 구할 때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숙제만 던진 게 아니라 숙제보다 더 숙제보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숙제만큼 중요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너희가 어딜 가든 함께 할 테니까 그거 믿어줘. 우리 특별히 3학년 친구들 하나님께서 수험장에 시험장에 같이 가주시기를 함께 가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 1,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